미친 거 아니야? 와, 여러분 보세요. 와, 너무 멋있다. 카니지는 진짜 어른 장난감일 것 같아요. 이건 애들 울겄다, 이거. 네, 상주들 대단히 반갑습니다.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? 예, 베놈2 Let There Be Carnage의 카니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왔다, 무겁다, 카니지! 영화 자체로 뭐 따졌을 때는 네, 베놈2 자체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212만 명? 네, 210만 명이 넘는 나름의 뭐 소소한 흥행 성적, 카니지에 대한 카리스마는 뭐 영화에서 그 우디 해럴슨의 연기도 좋았고 특히나 아이들이 베놈과 카니지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. 사실 그래서 원래는 좀 청부를 받는 영화여야 되는데 등급을 좀 낮춰서 방영이 됐어서 뭔가 어른들에게는 또 그게 아쉽고 또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못 보고 뭐 그런 영화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영화를 본 총평으로 따지면은 카니지 이건 아니지 뭐 이런 느낌. 네. 자, 요게 이제 핫토이로 이렇게 나와줬고요. MMS 620이 있고 MMS 619가 있습니다. 620은 이제 베노마이즈화되는 네, 그런 이제 얼굴이 심비오트 얼굴이 들어가 있고 MMS 619는 그냥 일반판이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뭘 가져왔을까요? 당연히 MMS 620 네, 스페셜판 네, 토마디 얼굴이 들어있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. 가격은 이제 MMS 619는 이제 50만원 초, 뭐 중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스페셜 에디션은 60만원대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. 베놈을 가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앞에 거, 이전 걸 선택하시면 되고 베놈을 갔다 하시면 토마디 얼굴 그 인질 때문에 뒤에 거를 뭐 사시면 되고 둘 다 안 샀는데 내가 지금 둘 다 가야 된다? MMS 619 레귤러 에디션 사시고 최근에 이제 2.0 버전이 나왔어요. 거기엔 토마디 얼굴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. 49만 9천 원으로 제가 확인을 했네요. 자, 카니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스 강렬한 빨간색인데 요렇게가 굉장히 두껍습니다. 요게 뭔가 그죠? 그 핸드 패킹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뭐 딱 전시하는 흉상까지 들어가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. 베놈보다도 더 징그러운 그런 느낌. 뭔가 아무래도 이 친구는 완전 그냥 빌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자, 한번 열어볼게요. 와, 그러네. 오와, 웬일로 안을 이게 또 이렇게 보이게 안 해놨어요. 다 이렇게 꽁꽁 싸매놨고, 네, 앞에도 멋있는데, 뒤에 보신 뭔가 영화의 한 장면, 그 포스터처럼, 카니지가 주인공인 그 포스터처럼 딱 이렇게 해놨네. 이거 안 뜯고 싶은데, 또 실물은 보고 싶어. 그런 이제 컬렉터들은 어떻게 하느냐? 여기를 딱 열어보면, 이렇게 파츠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, 안에는 좀 깊숙한 네,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츠가 꽤나 많고 이게 큰 친구라서 또 좀 약간 또 신이 납니다. 자, 일어나라, 일어나라 용사여. 뭔가 그 특유의 고무 느낌, 그 냄새가 좀 나고요. 야, 이 비율 좋네, 얘. 비율이 좋아. 제가 원래 그 손모핀 안 보여드리잖아요? 여러분, 뭐, 손모핀 보면 어디 뭐 거의 알사탕만큼 큽니다, 이런 것도. 핫토이는 뭐 어떤 것들이나 거의 대부분이면 손모핀들이 다 추가 구성은 되어 있어요. 아, 여기도 뭐, 그죠? 뭐, 엄청 많네. 이 정도면 던진 거지, 내가 그냥. 아, 진짜 무슨 말 하는 줄 알겠다. 사람들이 쫀디기 느낌 난다고 했는데 쫀디기 느낌이 좀 있네. 보시면 일단은 네, 베이스는 베놈과 네, 같은 베이스인데 사진이 다르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카니지는 이렇게 정자세는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렇죠? 이렇게 뭔가 포징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친구인데 야. 와, 뭔가 약간 그죠? 데빌! 막 이런 느낌이 있고 약간 매운맛 쫀디기 느낌. 자, 전체적인 모습입니다. 일단은 뭐 손도 굉장히 크고요, 그쵸?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뭔가 찢어져 보이는 이런 근육들의 표현들 좀 징그럽고 또 너무나 좀 예쁩니다. 요런 부분들 좀 오히려 징그러워요. 그 정도로 표현들이 잘 돼 있고 관절들도 이렇게 몸체, 목에서 이 완전 하체까지 내려오는 건 완전 일체형이어서 보기 좋은데 견관절, 고관절 네, 움직임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약간의 단차들이 보이긴 합니다. 근데 뭐 거슬리진 않아요. 오히려 여기가 조금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고 보니까 이 파츠는 네,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뭔가 플레임이 올라와 있는 이런 느낌들 뒷모습도 뒤에 근육 예술입니다. 궁뎅이 빵빵한 거 보십시오. 약간 처졌네. 궁뎅이 살짝 처진 느낌 좀 있고 하체도 베놈에는 있지 않았던 괴물 같은 느낌. 네, 오금 쪽 단차들은 살짝 보이는데 앞으로 무릎을 살짝 덮어주면서 앞에서 봤을 때는 거슬리지 않는 네,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. 요즘은 발가락은 이렇게 살짝 약간 내성 발톱이라는 걸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자, 얼굴 정면에서 보면은 뭐죠? 아우, 뭐 좀 징그럽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은 영화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빨간색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보시면 실제
실제로 앞에는 뭔가 이런 잿빛으로 좀 덮여져 있습니다. 약간 눈물 흘릴 것 같이 좀 예, 글렁글렁한 굉장히 반짝반짝하는 눈을 가지고 있고요. 생각보다 이가 좀 치열이 고릅니다. 그렇죠? 뭐 살짝의 이렇게 부정교합이 있긴 하지만 뭐 고른 느낌들 있고 색깔 차이가 좀 있죠. 요거는 이제 영화 고증은 아닌 것 같고 대신에 뭐 목에 대한 움직임들도 이렇게 자석이고 네, 목 자체에도 관절이 있기 때문에 위를 보는 듯한 느낌도 가능하고 약간 요 정도 구부려서 정면을 이렇게 응시하는 것들도 가능하고 목을 좀 구부려서 그렇죠? 이렇게 나아가는 듯한 이런 느낌도 가능하고 자석 관절이 되게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. 자 보십시오. 우와 하고 있습니다. 네. 좀 역동적이에요.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막 입이 찢어질 듯한 이런 표현들은 너무 좋아요. 일반 애들은 조금 네, 색깔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조금 더 보일 것 같아요. 요 헤드 색깔이 조금은 다르다 보시면 되고 와 너무 멋있다. 헤드 무조건 입 벌린 거 해야 되겠다. 포즈를 취할 때는 좀 이렇게 입 벌린 헤드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카니지는 진짜 어른 장난감일 것 같아요. 애기들은 이제 만졌을 때는 조금 악몽 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좀 리얼함은 분명히 있습니다. 턱바닥 파츠가 또 들어있습니다. 짧은 것 하나, 중간 거 하나, 긴 거 하나. 그래서 혀를 한번 안에 한번 넣어볼까요? 이렇게 오! 자석으로 딱 갖다 붙습니다. 요게 짧은 거. 이렇게 조금 더 긴 거. 그리고 제일 긴 거. 얘는 제일 긴 거는 좀 많이 부담스럽긴 하네요. 예. 근데 뭐 사실 투머치 해야지. 카니지는 좀 투머치해서 예, 풀 이렇게 막 뭔가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 좀 줘야 되니까.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쫀디기들. 와. 보이십니까? 쫀디기. 안쪽은 와이어로 돼서 이렇게 좀 구부림이 가능한 것들. 그리고 끝에 이렇게 플라스틱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 건 여기에 뭔가 그죠? 꽂는 것 같아요. 세 개짜리 하나, 두 개짜리, 네, 두 개, 하나짜리 하나. 촉수가 총 여덟 개입니다. 여러분 지금 좀 눈치채셨습니까? 뒤에 예, 단차가 있습니다. 정말 미세하게 보입니다. 수박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맛보게 했다고 그러고 다시 탁 꽂아놓으면은 감쪽 같은 그 단차 그런 느낌처럼. 자, 여기 되게 잘 안 보입니다.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빠집니다. 세 개밖에 안 보이는데? 손인가? 아니 세 개가 맞네요. 그래서 나는 좀 파츠를 많이 넣고 싶다면은 세 개짜리부터 꽂아주면 되는 것 같아요. 보시면 구멍이 그쵸? 반달로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꽂아야 되는 거예요. 와 지금 뭐 뒤에 뭐 작살 납니다. 뒤가 지금 엄청 무거워져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뒤로 지금 쏠려요. 이 앞으로 조금씩 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. 야 이거는 뭐 전시 어떻게 하냐 이거. 한 두 채 잡아먹겠는데 이거 보세요. 와 이렇게 지금 일곱 개를 펼쳐놔도 하나가 남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 끝에 이제 어떤 걸 전시하느냐. 아까 보여드렸었던 맨 앞에 있는 요 파츠들 중에 원하는 걸 이제 갖다 끼워주면 되는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촉수는 8개인데 촉수 끝에 달리는 파츠들이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발사되는 느낌? 네, 뭐 그런 느낌이라고 뭐 보시면 되고 여긴 뭔가 퍼지는 느낌? 난 모양이 이렇게 3개 들어가 있고 얘는 아까 발사라고 했는데 약간 칼 느낌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총 10개 구성이에요. 요거는 이제 쫀디기 느낌보다는 약간 네, 매운맛 어포 느낌이 조금 납니다. 이런 것들도 진짜 그냥 원하는 거 이렇게 꽂으면 돼요. 요것도 맞춰서 이렇게 방향이 있어요. 이거 진짜 포징 잘하시는 분들은 영화 이상의 장면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. 이건 애들 울겄다 이거. 아 베놈이 좀 귀여워. 뭐 상대적으로 좀 귀여워지네 이렇게 되면. 아파. 여기 여러분 끝에는 좀 날카롭습니다. 좀 조심해야 되고. 이런 것들도 그쵸 뭐 전혀 무리 없이 또 깔끔하게 잘 들어가지고요. 이게 뭔가 이제 오랫동안 전시해놓으면 처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살짝 되기는 하는데 베놈도 꽤나 오랫동안 전시해놨는데 뭐 그런 리스크나 것들은 없었어요.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. 이제 손에 끼우는 뭐 파츠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. 진심이네 진심이야. 가운데 손가락이 커지는 이런 느낌의 손이 한 쌍이 들어가 있고 손가락이 세 개로 변하면서 좀 무시무시하게 생긴 이런 손 파츠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얘네 둘은 오른손 왼손이 구분되어 있는데 얘는 뭐 아무데나 끼워도 될 것 같은 그런 손 해서 총 세 개가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. 얘는 전환을 빼서 이제 바꿔 끼우는 파츠네요. 낫 같은 느낌 그리고 칼 같은 느낌 해서 두 개가 들어있네요. 이렇게 팔을 하나 빼주고요. 그리고 얘나 얘를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. 미친 거 아니야? 우와 여러분 보세요. 아유 너무 멋있다. 애들 오줌 싸궜다. 애들 오줌 싸궜어. 베놈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. 베놈. 아 뭐가 베놈이
베놈이 좀 귀여워요. 실제로도 네, 영화상에서도 솔직히 카니지가 더 셉니다. 아시죠? 아 해서 서로 네, 아주 그런 느낌. 그러니까 이 베놈의 혀는 조금 더 약간 오히려 빨갛고 그래서 혓바닥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얘 혀는 약간 진짜 선지 같아. 선지. 막 선분홍이어가지고 그죠? 이런 식으로 베놈과 카니지의 네, 크기 비교, 같이 뒀을 때의 느낌까지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. 두 채 뒀을 때의 이 시너지 효과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. 일반판이었다면 여기서 끝났지만 스페셜판 네 이렇게 또 60만 원이 넘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최고의 인지를 넣어줬습니다. 포마디의 헤드. 그렇습니다. 여기 있는 애를 여기로 뭐 그대로 따왔다라고 뭐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요 지금 흉상? 네, 요런 부분들은 뭐 전시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6분의 1은 좀 뭔가 정식 막 장식품으로 넣긴 좀 그렇고 약간 소품 정도로 넣기에는 좀 좋다고 생각은 하고요. 토마디의 얼굴을 갈아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렇게 자석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고요. 요렇게 토마디 얼굴을 전시하고 요 베놈 흉상은 요렇게 따로, 그렇죠? 또 전시해놔도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뭐 요렇게 해서 이제 100만 원인 거예요, 여러분들. 베놈의 정말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 베놈과 카니지 합본 당연히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스태츄로 카니지나 뭐 베놈들도 아마 있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통틀어서 제일 뭐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. 가지고 노는 재미도 있고 전시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. 최종 영상에 이 친구 리뷰도 제가 네, 링크 걸어둘 테니까 한 번씩 또 예, 이 친구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인질 드디어 찾았습니다. 네, 인질 구출 성공을 했다는 말씀 드릴게요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